서울 어선이 사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을 강력히 규탄한다. 윤석열이 취촉한 한동훈을 자기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했다. 애초에 한동훈을 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하라던 것을 법무부 장관 지명으로 바꾼 것은 민주당이 4월 11일에 국회에서 의총을 열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한 탓으로 보인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검찰은 위헌 운운하며 헌법 소원을 하겠다고 하고 김오수 검찰총장 및 전국 검사장들이 일괄 사표를 내겠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김우수 검찰총장 및 전국 검사장들이 일괄 사표를 내든 말든 관심이 없다. 언제 그들이 검찰 정상화에 협조한 적이 있는가? 늘 봐왔던 그들만의 풍경이 아닌가? 윤석열만 해도 검찰총장 임명 전에 본인이 나서 검찰개혁에 매진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이를 배신하고 급기야 청와대를 압수수색까지 하며 이것을 자신의 대선 발판으로 삼았다. 검찰은 평검사 회의를 냈던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하고 심지어 대학 학번까지 불었다. 이만하면 막 가자는 거지요 하던 노무현 대통령의 목소리가 지금도 귀에 생생하다. 검찰은 수사 개시권, 수사 종결권, 기소권, 영장 청구권을 모두 가진 그야말로 무소불위 집단으로 커서 그동안 정치에 개입하고 정적을 죽이는 데 혈안이 되었다. 대신 측근들의 비리를 덮어주고 심지어 증거까지 유지해 무혐의를 풀어주는 일을 다반사로 했다. 대신 정적들의 혐의는 침소봉대에 가혹하게 처벌했다. 경찰은 정경심 교수에게 7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주가 조작이 명백하게 드러난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다른 사람은 모두 구속해놓고 유일하게 김건희만 아직 소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아니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한 것이다. 그래놓고 윤석열은 걸핏하면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을 유치니 국민들이 돌아서고 있는 것이다. 역대 정부 중 출범도 하기 전에 국정 지지율을 이토록 낮은 적이 있었는가? 윤석열과 검찰은 그 이유를 모르고 있다는 말인가? 검찰과 이 땅의 수구 언론에게 묻는다. 첫째, 조국 가족 자녀 포창장이 중요한가? 김건희 박사학위 표절 및 20개가 넘는 학력 정적 위조가 중요한가? 둘째, 왜 대장동 50억 크랙의 실체는 아직도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박영수 친척이 받았다는 100억은 어디로 갔는가? 셋째, 왜 윤석열은 부산저축은행 1155억 불법 대출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오늘날 대장동 게이트가 일어나게 했는가? 넷째, 가짜로 드러난 이재명 20억 조폭 뇌물설과 변호사비 대납설은 수사를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다섯째, 취촉근 한동훈이 휴대폰을 압수수색 당할 때 매우 놀랐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휴대폰이 풀려 검언 유착 개입의 증거가 드러나면 대통령직에서 사퇴할 의향이 있는가? 우리는 한동훈이 중앙지검장을 하든 검찰총장을 하든 법무부 장관을 하든 관심이 없다. 다만 그의 혐의가 다 해명된 것도 아니고 더구나 휴대폰 비밀번호를 가르쳐주지 않아 포렌식을 못한 자가 어찌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는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또한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 되어도 검찰총장 지휘권을 폐지하겠는가? 아니면 더 강화하겠는지 확실하게 답하라. 민주당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하자마자 마치 난파산에서 탈출하는 듯 중앙지검장 대신 법무부 장관을 택한 한동훈에게 검찰 선후배들이 뭐라 하겠는가? 우리만 똥통에 빠뜨려놓고 법무부 장관으로 영전에 갔다고 욕할 것 아닌가?
이렇듯 윤석열이 국민과 불통하고 무속인의 말만 믿고 대통령 집무실을 마음대로 옮겨 안보 공백을 받는 것도 모자라 최측근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국민에 대한 도발행위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적절 의견이 나와도 윤석열은 한동훈을 끝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할 것이다. 하지만 인사청문회 때 낱낱이 검증받을 각오를 하라. 더도 말고 조국만큼 검증받으라. 이상 서울의 소리 사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개벽은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부터 시작되어 구속되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한 안티이명박 투쟁의 역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분향소를 침탈한 천인공노할 사건과 독도소송을 함께한 이재명의 이야기 그리고 이명박 독도 발언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재명을 저격한 김부선의 실체가 궁금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이 백은종을 사찰한 이유가 궁금하십니까? 개벽에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시민운동가 백은종과 서울의 소리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